기본 시드업 시작할게요.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양팔을 앞으로 뻗어주세요. 자, 턱을 가슴에 붙이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꼬리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척추를 내려놓고 등이 닿기 전에 천천히 다시 올라와서 허리를 세울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천천히 업, 허리 세우고, 여덟, 아홉, 업, 열, 업, 한 세트 더, 하나, 업, 힘들다 싶으시면 다리를 소파 밑이나 침대 밑에 고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아홉, 기본 시드업 2단계. 팔을 접어서 팔짱을 끼고 팔을 폈을 때 반동을 최소화해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똑바로 허리 세우고 무릎 세우고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고개 뒤로 젖혀지지 않게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잠깐 쉴게요. 자, 사이드 시드업 들어갈게요. 자,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틀어서 벽을 보고 외복사근이 틀어진 채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올게요. 자, 힘드시면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짚어서 삼두를 사용해서 지지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열, 업. 방향 바꿔서 한번 가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아홉,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업. 자, 이번에는 매트에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바닥을 향해서 코인 해볼게요. 발끝을 아래로 눌러주고, 자, 손끝이 엉덩이를 향해서 놓고 팔은 쭉 펴고 가슴을 열어 어깨를 열어 정면을 향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무게중심 뒤에다 두고 손쪽으로 두고 고개를 들어서 턱을 천장으로 향해 볼게요. 자, 가슴이 더 열리고 견갑이 조여졌다가 다시 제자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슴을 천장 위로 끌어올린다 생각하고 턱을 들어봅니다. 가슴 더 열고 목주름이 쫙 펴질 수 있게 다시 후 내쉬면서 제자리.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팔을 굽혀 볼게요. 무게중심 뒤에 두고 팔을 굽히면서 고개는 뒤로 너무 많이 젖혀지지 않도록 합니다. 자, 팔에 무게중심 드시고 팔을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하면서 섬두를 자극해 볼게요. 다섯 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일어나서 가볍게 손목 마사지 해주고 이제 매트에 편안하게 누워볼게요. 다리 편안하게 펴시고 손도 머리 위로 쭉 뻗어줄게요. 발끝, 손끝 최대한 양옆으로 당긴다 생각하고 쭉 몸을 늘려봅니다. 복사근이 쭉 늘어나면서 복근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발끝, 손끝 양쪽에서 누가 나를 당긴다 생각하고 쭉 뻗었다가 힘 풀고 잠깐 쉬고 한 번 더 쭉 늘려볼게요. 한 번 더 힘 풀고 이제 양 다리 몸과 직각이 되게 위로 올려볼게요. 자, 발끝 포인 유지해 주시고 오른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왼 다리만 밑으로 내렸다가 올릴게요. 자, 이때 오른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해요. 왼 다리만 내렸다 올리기. 내려간 다리는 바닥을 터치하지 않고 닿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10번 채우셨으면 이제 다리를 다시 오른 다리 기준으로 이번에는 옆으로 열었다가 올라올게요. 자, 준비. 양팔 바닥에 벌려서 지지해주고 다리는 옆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손등을 다시 엉덩이 밑에 놓고 왼 다리 기준 오른 다리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무릎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다시 사이드로 내릴 차례예요. 왼다리 기준살 두고 양팔 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옆으로 돌아 누워서 사이드킥 할 건데, 손으로 머리 잘 지지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다리는 접어서 균형을 잘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다리는 펴서 킥을 올려 찰 건데, 확 반동을 주는 느낌이 아니라 지그시 올리는 느낌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무릎의 방향은 정면이 아니라 내 몸, 상체가 있는 방향으로 접어준다 생각하고 지그시 올렸다 내릴게요.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두 번째 반동이 있는 사이드킥을 갈 건데 구분 동작으로 갈게요. 일단 뒤로 무릎을 접어주고 무릎을 펴면서 확 올려차는 느낌을 가져볼게요. 접고 차고, 둘, 차고, 셋, 접고 차고, 넷, 접고 차고, 다섯, 접고 차고, 여섯, 접고 차고, 일곱, 접고 차고, 여덟, 접고 차고, 아홉, 접고 차고, 열, 접고 차고. 다리 끌어올려 손으로 잡고 쭉 스트레칭 해줄게요. 유지. 풀어주고. 자, 이제 발바닥을 붙이고 무릎 사이를 열어줄게요. 골반 세워서 잘 균형 유지하고 두 발이 떨어지지 않게 위로 높이 잘 유지해서 천천히 위에 있는 무릎을 내려서, 자, 밑에 있는 무릎에 천천히 붙였다가 다시 엉덩이를 조이면서 올라올게요. 하나, 둘, 조이면서 끝까지 올라오고, 셋, 넷, 오른쪽 엉덩이 힘 많이 들어가요. 다섯, 여섯, 일곱, 조이고, 여덟, 끝까지 조이고, 아홉, 열, 열 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이고, 여섯, 일곱, 여덟, 다리 떨어지지 않게, 아홉, 열. 일어나서 방향 바꿔서 반대쪽으로 누워볼게요. 손으로 머리 잘 지지해주고 밑에 있는 다리 접어서 균형 잘 유지해주고 위에 있는 다리는 쭉 뻗어볼게요. 반동 없는 사이드킥부터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반동 주는 킥. 접어서 차고 내리고 접고 차고 내리고
셋, 차고, 내리고, 넷, 차고, 내리고, 다섯, 후, 내리고, 여섯, 후, 내리고, 일곱, 후, 내리고, 여덟, 후, 내리고, 아홉, 후, 내리고, 열, 후, 내리고. 자, 이제 발바닥 붙여서 엉덩이 조이기 해볼게요. 다리 떨어지지 않게 잘 올리고, 무릎 잘 내려서 터치하고, 엉덩이 조여서 다시 열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이고, 둘, 업,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자, 이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배를 깔고 엎드려 볼게요. 자,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은 가슴 옆에 잘 짚고, 자, 발등도 편안하게 내려놓고, 짚은 손 바닥 지그시 밀어내면서 상체를 들어 볼게요. 자, 시선은 천장을 보고 턱은 천장을 향해 쭉 올려서 턱끝부터 아랫배까지 쭉 늘어나는 느낌 느껴볼게요. 귀와 어깨는 최대한 멀어져요. 자, 팔로 몸무게 지지하고 천천히 아랫배부터 내려놓습니다. 호흡하고 다시 한번 상체 업. 턱을 천장을 향해서 들고 늘어나는 느낌 유지하고 다시 팔로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천천히 아랫배부터 가슴까지 내려놓을게요.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서 바닥을 지지해 볼게요. 그 상태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자, 팔로 바닥을 밀어내며 상체 업. 자, 이제 복근을 조이며 엉덩이를 천장 쪽으로 들어볼게요. 발로 앞으로 한두 발짝 걸어오면서 바닥과 내 몸이 삼각형을 이룰 수 있게 꼬리뼈를 천장 쪽으로 찔러줄게요. 이때 양손 사이 머리 유지하고 시선은 양손 사이를 바라보고 허리가 굽거나 등이 굽거나 하지 않게 아래로 가슴을 바닥 쪽으로 밀어내는 느낌 가져볼게요. 발바닥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눌러줍니다. 유지. 자, 이제 양손을 걸어 발 쪽으로 가져와 줄게요. 자, 상체 힘 풀고 호흡하면서 축 늘어뜨려 볼게요. 호흡하고 자,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머리를 맨 나중에 올라올 수 있게 롤업 해볼게요. 자, 그리고는 양팔을 합장하여 천장을 향해서 찔러줄게요. 고개는 뒤로 젖혀집니다. 하늘을 향해 쭉 찔러 올리고 다시 손이 내려가면서 머리가 이번엔 먼저 떨어지면서 등이 동그랗게 말려서 내려갑니다. 다시 바닥 짚고 손으로 걸어. 자, 이번엔 하이 플랭크 자세까지 내려갈게요. 온몸이 일직선이 되고 어깨 밑에 손목, 코어 힘 잡으면서 엉덩이가 밑으로 빠지거나 위로 올라오지 않게끔 유지할게요.
자, 이제 천천히 무릎부터 내려놓고 발등 내려놓고 허벅지, 아랫배, 윗배, 가슴 순으로 천천히 내리면서 팔로 몸무게를 지탱해 볼게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양손 바닥 지그시 밀면서 상체 업, 시선 천장, 어깨와 귀와 멀어지고 발끝 세우고 지지해서 엉덩이 업, 발바닥 한 발짝 걸어 발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고 상체 아래로 눌러주면서 엉덩이 뾰족하게 천장 찔러줄게요. 바닥과 내 몸이 삼각형을 이룰 수 있게끔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허리와 등은 펴고 가슴은 밑을 향해서 아래쪽을 향해서 눌러주고 이제 손을 걸어 발 쪽으로 가져와서 상체 힘 풀고 호흡 세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등을 동그랗게 말아 머리가 맨 나중에 시선 배꼽 천천히 올라와서 자, 양손 합장해서 천천히 올려서 천장을 향해 찔러주면서 가슴을 열어줍니다. 다시 한번 손 먼저 밑으로 내리고 고개부터 내려가서 등 동그랗게 말아서 밑으로 롤다운 다시 손으로 걸어 하이 플랭크 엉덩이 내려서 대각선 일직선 만들어주고 귀와 어깨 멀어지면서 버텨볼게요. 자, 이제 무릎 내리고 발등 내리고 허벅지, 아랫배, 윗배, 가슴 순으로 천천히 다운.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상체 업, 아랫배부터 턱 끝까지 쭉 늘어나는 느낌 느껴보고 자, 발끝 세워서 지지하고 엉덩이 업, 양발 한 발 두 발 걸어서 발바닥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운독 자세 유지해 볼게요. 엉덩이 꼬리뼈 천장 쪽으로 깊게 찔러주고 양팔 걸어서 발 쪽으로 걸어오고 상체 힘 풀고 호흡 자 이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 배꼽 보면서 머리가 맨 나중에 올라오면서 롤업 자 합장해서 천장 찔러주고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가슴이 열려져요. 자 손을 천천히 내리고 이제 머리부터 다시 동그랗게 말아서 힘 풀고 내려갑니다. 다시 손바닥으로 걸어 하이 플랭크 엉덩이 밑으로 빠지거나 천장 쪽으로 올라가지 않게 대각선 일직선 잘 유지해 주시고 코어의 힘 단단히 잡아주세요. 자 무릎 하나하나 내려놓고 발등 내리고 허벅지 아랫배 윗배 가슴 순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팔로 바닥 밀면서 엉덩이 들어서 엉덩이 발 뒤꿈치에 붙이고 접어서 아기 자세 손은 손등이 바닥으로 가게끔 편안하게 내리고 쉬어줄게요. 자, 이제 손을 등 뒤로 깍지를 끼고 팔을 머리 쪽으로 쭉 보내면서 엉덩이를 들어 볼게요. 바닥은 머리로 지지를 하고 엉덩이를 앞으로 밀면서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머리를 마사지 해줄게요. 앞뒤로 굴려가면서 머리 마사지 좌우로 굴려가면서 머리 마사지 이때 깍지 낀 손은 조금 더
앞쪽으로, 머리 쪽으로 쭉쭉쭉 올려주면서 스트레칭 해줄게요. 자, 손 내리고, 자, 엉덩이 다시 발꿈치 쪽으로 내리고 다시 한번 아기 자세를 취하면서 쉬어줄게요. 자, 이제 시선을 배꼽 보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롤업. 천천히 머리를 맨 나중에 들어 올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